안녕하세요, 퐁세입니다. 오늘은 월간 문구 하울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만 구매해야지 하고 3만원 정도 구매를 했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몇 개를 더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총 두 번에 나눠서 구매를 했습니다. 랜덤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를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가 랜덤팩이고 이거는 월간 문구에서 판매하는 마태감기예요. 총 10개가 들었고 1,500원입니다. 제가 마태를 아직 한 번도 감아본 적이 없는데 자주 안 쓰는 마태들은 감아서 보관을 할까 해서 마태감기를 처음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컬러는 블루, 핑크, 그린, 그리고 클리어 컬러까지 총 4가지가 있었어요. 이거는 처음 구매했을 때 받았던 사은품이에요. 이번에 월간 문구에서 투명한 하트 스티커가 나왔더라고요. 컬러랑 사이즈가 총 6개 있었는데 이거는 핑크 컬러? 근데 핑크 컬러가 조금 색깔이 이렇게 밀린 현상이 있다고 핑크 컬러는 세일을 해서 판매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건 핑크 컬러 사은품으로 받은 거고 이거는 블루 컬러. 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이 안에 색감이 더 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제가 주문을 했던 건데 요거는 블루, 요거는 코랄이에요. 블루는 사은품으로 받았던 블루랑 같은 사이즈, 같은 컬러이고요. 코랄은 얘도 이렇게 좀 밀림이 많이 보이긴 해요. 전체적으로 모든 컬러가 밀림이 있는 것 같고 색깔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생각보다 요 스티커는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컬러가 흰 종이를 대도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1,200원에 피스가 되게 많고 스티커 자체 크기가 커서 가성비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두 번째 구매했을 때 받았던 덤 스티커인데 이게 포장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두 번 들어왔더라고요. 포장 봉투 안에 이렇게 한 세트가 들어있었고 포장 봉투 안에 또 속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 또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이거는 하트 스티커랑은 다르게 색감이 되게 선명해요. 그리고 이렇게 금색 테두리 라인이 있어요. 얘는 버블 디자인, 이거는 돌고래 디자인, 이거는 나비 디자인. 이렇게 나비도 컬러랑 모양이 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고 이렇게 테두리만 있는 나비도 있어요. 이 스티커들은 금색 테두리가 있는 버전이 있고 테두리가 없는 버전도 있었어요. 이렇게 랜덤팩이 아닌 다른 걸 봤고요. 이제 랜덤팩을 볼게요. 제가 구매한 랜덤팩은 이렇게인데 여기 전부 첫 구매예요. 저는 첫 구매할 때는 보통 랜덤팩으로 구매를 해보고요. 마음에 든다 싶으면 작가님의 개인 통판으로 신상들을 구매를 하곤 하는데요. 먼저 아임토끼, 337 스튜디오. 337 스튜디오는 종류가 다른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바이미, 평화조각, 달스테이션, 러비아비, 그리고 젤리팩토리 이렇게 구매를 했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아임토끼 작가님의 아임꽃팩 만원짜리예요. 여기는 유명한 것 같은데 제가 구매를 해볼까 말까 하다가 아직 구매를 못해봤었는데 랜덤팩에 있길래 구매를 했어요. 여기는 상세 페이지에 구성이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꽃 스티커 5종, 아임 도무송 대왕 칼선 2종 이렇게 들어있다고 되어 있었고 이거 5개는 도안이 공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가 없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먼저 아임 도무송 대왕 칼선 스티커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해바라기 이렇게 깔끔하게 칼선이 들어간 스티커예요. 그리고 이거는 데이지 이렇게 5장 구성이고요. 전부 꽃 시리즈예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튤립. 여기 꽃 그림이 진짜 사진처럼? 그림이 아니라 사진 같은 퀄리티의 도안이에요. 노랑색, 빨간색 이런 쨍한 조합의 스티커이고요. 아임토끼 작가님 뒷돼지가 유명하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도안이 뒷돼지에도 그려져 있어요. 튤립. 이거는 데이지. 진짜 꽃 디테일이 엄청 선명해요. 근데 제가 안 써본 스타일의 스티커라 어떻게 활용을 해야 좋을지 아직은 감이 안 와요. 이것도 뒷돼지에 이렇게. 다음은 해바라기. 해바라기도 진짜 사진 같은 그림체예요. 이렇게 해바라기 씨도 있어요. 뒷돼지는 이렇게. 뒷돼지도 오려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무궁화. 완전 핑크핑크 컬러감에 이것도 꽃 디테일이 엄청나요. 뒷돼지 이렇게. 이거는 목련. 얘는 다른 스티커들에 비해 되게 색감이 옅은 그런 차분한 느낌의 스티커예요. 뒷돼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인토끼 작가님 이 꽃 시리즈가 유명해서 구매를 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구매를 해봤고, 안 써본 느낌이지만 스티커 자체가 너무 예뻐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337 스튜디오 작가님의 랜덤팩 두 개인데, 이거는 얌얌 패키지 5,200원, 이거는 6월 랜덤팩 10,000원이에요. 먼저 얌얌 패키지는 실스 3장과 빅스티커 1개, 그리고 덤스티커로 구성된 팩이고요. 이 스티커는 실스 3장에 도안이 공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랜덤이라기보다는 할인팩 그런 느낌이었고, 원래 정가는 7,200원인데 할인해서 5,2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셨어요. 여기 337 스튜디오 작가님도 요즘 되게 뜨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 인스타나 뭐 유튜브에서 많이 봐서 저도 구매를 해봤어요. 먼저 이렇게 덤 스티커가 두 장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두 장 다 칼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 캐릭터가 되게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전 사람 캐릭터보다는 동물 캐릭터만 많이 써봐서 사람 캐릭터는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빅스티커예요. 컬러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레몬 그리고 연두색까지 색깔 조화가 너무 예쁘고, 칼선도 이렇게 깔끔하게 다 들어가 있는 스티커예요. 이 스티커 사이즈가 큼직큼직해서 이거 3개만 붙여도 포인트로 다꾸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디저트 관련된 스티커 3개가 들어있었는데요. 이거 2개는 무광, 이거 하나는 이렇게 별 코팅이 들어간 유광이에요. 먼저 이거는 차분한 톤의 스티커이고, 이렇게 하늘색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카페랑 관련된 디저트들이 있는 스티커예요. 이거는 주황과 브라운 계열을 사용하신 스티커이고, 이렇게 커피차도 있어요. 커피 머신까지. 이거는 이렇게 자잘한 별 코팅이 들어가 있는 핑크랑 이렇게 연두색을 사용하신 스티커예요. 컬러감을 되게 예쁘게 잘 사용하셔서 이 컬러에 맞춰서 마테나 이런 다른 아이템들을 골라주면 다꾸가 쉽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여운 모양의 햄버거도 있어요. 337 스튜디오 스티커는 직접 보니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얌얌 패키지였고, 그 다음 6월 랜덤 팩을 뜯어볼 거예요. 랜덤 실스 6장이랑 도무송 덤 스티커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나와있던 뉴 도안 2개 중 1개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실스 6장이랑 덤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덤 스티커는 아까 들어왔던 스티커들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총 6장 구성이고, 이게 뉴 도안이었어요. 그럼 한 개씩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비 오는 날 컨셉의 스티커예요. 이런 연두 초록 색감이 너무 예쁘고, 우산과 우비로 노란색 포인트를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개구리 디테일도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 스티커예요. 이거는 가드닝 그런 느낌이 생각나는 스티커인데, 이렇게 피크닉 나간 것 같은 스티커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차분한 파스텔 컬러의 스티커예요. 요거는 무광이 아니라 유광이에요. 체리 컨셉의 스티커라 이런 핑크랑 레드 조합이 너무 예뻐요. 이거는 앨리스 컨셉의 스티커인 것 같아요. 노랑 머리에 하늘색 드레스로 앨리스 느낌을 잘 표현해 주셨고, 스티커 피스 하나하나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공부하고 책 읽고 그런 스티커예요. 이렇게 A4를 받았네요. 되게 포근포근한 느낌의 스티커인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런 검정 라인으로 된 이렇게 흰색 테두리가 있는 스티커인데요. 저는 이렇게 검정 라인이 들어가거나 테두리가 있는 스티커는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티커는 제가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랜덤 팩의 운명이겠죠? 운명? 숙명? 아무튼 그런 거. 그래서 337 스튜디오 랜덤 팩 두 개는 이렇게 하고,
덤스티커까지 들어있었어요. 구매해보니까 더 만족스러워서 앞으로 계속 관심있게 볼 것 같아요. 다음은 평화조각 작가님의 랜덤팩이에요. 여기는 실스 6장이 랜덤으로, 그리고 리무버블 스티커 4장이 들어있다고 해요. 가격은 정가는 15,000원이었는데 랜덤팩 할인가로 8,000원에 판매를 하셨어요. 평화조각도 계속 구매를 해야지 했는데 기회가 안 돼서 구매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랜덤팩이 있길래 같이 주문을 했어요. 먼저 리무버블 4장은 이렇게 같은 도안이 2장씩 들어있어요. 이거는 완전 빅스티커인데 이렇게 칼선 들어가 있고 집 앞에 이렇게 쪼르르 3명이 있는 귀여운 스티커예요. 이런 건 포인트로 붙여도 좋고 표구 같은 거 할 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토끼 두 마리가 있는 스티커인데 칼선 잘 들어가 있고 얘는 이쪽 방향을 보고 얘는 이쪽 방향을 보고 있어서 이렇게 둘이 붙여줘도 귀여울 것 같아요. 이것도 두 장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실 스티커 6장은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스티커들이 구겨지지 않게 뒷돼지는 랜덤으로 한 장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스티커를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거는 애기들이 도토리를 따고 있는 스티커인 것 같아요. 도토리를 따서 도토리를 싣고 가는 그런 귀여운 컨셉의 스티커이고요. 이거는 집 관련된 스티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고 있고 옷 갈아입고 준비하는 그런 스티커이고 이것도 집 관련된 스티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큼지막하게 집 스티커도 있고 우편함도 있네요. 심플한 느낌의 스티커. 그리고 얘는 앞에 스티커들보다 사이즈가 조금 큰데 놀이공원 컨셉의 스티커예요. 이렇게 열기구도 타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있네요. 이거는 딱 봐도 복숭아 컨셉의 스티커예요. 이걸로 다른 분들이 다 구하신 거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복숭아 컬러감과 이렇게 뭔가 광택이 나는 것 같은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알파벳 스티커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건 상세 페이지에서 봤는데 V가 안 들어가 있대요. TUV가 들어가야 되는데 V가 누락이 되었다고 해요. 꼭 제목을 쓸 때 아니어도 블럭으로 그냥 같이 꾸며줘도 귀여울 것 같아요. 평화조각은 10,000원이 아닌 8,000원 팩이었는데 이 정도 구성이면 저는 가성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달스테이션 작가님의 랜덤팩인데요. 여기 달스테이션도 제가 구매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랜덤팩으로 첫 구매를 하게 됐어요. 달스테이션 랜덤팩은 총 3가지로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구매한 디저트팩과 드림팩, 공룡팩 이렇게 총 3개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 저는 디저트팩을 아무래도 제가 제일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선택을 했어요. 여기는 구성이 진짜 알차요. 가격은 10,000원이었는데 상세 페이지에 도안 공개가 되어 있던 디저트 스티커 5장, 그리고 실 스티커 사이즈가 꽤 큰 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저트 스티커 팩 1개. 여기는 총 22장의 이런 미니 스티커들, 배경 스티커들 이런 게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비매품 미니실 랜덤 한 장이라고 써 있었는데 아마 요거를 말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데코템들 있는 거, 그리고 일러스트 도무송 4장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이렇게인 것 같고 이거는 작가님 명함이에요. 그러면 한 개씩 자세히 볼게요. 먼저 명함은 여기 앞에 두고 이렇게 4개가 일러스트 도무송인데 이렇게 캐릭터 모양 따라 칼선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예요. 컬러별로 디자인별로 4장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꽤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비매품 미니실. 요거는 랜덤으로 한 장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귀여운 디저트들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가 들어왔어요. 이런 거 데코로 화두는 부분에 하나씩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궁금했던 게 이 디저트 스티커 팩이거든요. 구성이 어떻게 쓰여 있었냐면 모조지로 된 메모 스티커 7종 2장씩 14장, 그리고 아트지로 된 배경 스티커 3종 2장씩 6장, 아트지로 된 일러스트 스티커 2종 6화 1장씩 2장, 이렇게 총 22장으로 구성된 디저트 스티커 팩이래요. 이렇게 도안들이 나와 있는데 한 개씩 볼게요. 먼저 이거는 일러스트 스티커예요. 쉽게 말해서 덤 스티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여기에 따로 칼선은 없고 이렇게 전체 사각 도무송이에요. 얘도 전체 사각 도무송. 내 라인이 많이 어렵지 않아서 잘 따라서 오려주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렇게 6장이 배경 스티커인데
같은 도안이 두 장씩 들어있어요. 이것도 여기 뒤에 이렇게 칼선이 있어서 전체 사각 스티커로 쓸 수 있는 배경 스티커예요. 먼저 이런 디자인이 있고요. 두 장, 이런 집에서 밖에 바라보는 것 같은 도안, 이것도 두 장. 벽지랑 바닥인 것 같아요. 컬러감이 너무 상큼해요. 이것도 두 장 들어있어요. 그 다음 이거는 메모 스티커인데 총 7종이 두 장씩 14장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먼저 이렇게 시리얼 컨셉의 스티커, 이것도 이렇게 오려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전체 스티커인 메모지 스티커예요. 이렇게 글씨 쓸 수 있는 재질이라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리얼 컨셉 두 장. 너무 귀엽다. 이렇게 쿠키, 이 소라색과 브라운의 조합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쿠키 두 장. 아이스크림, 얘는 여기 먹다가 얼굴에 다 붙였네요. 아이스크림 두 장. 이거는 생일날 써주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친구한테 뭐 선물에 간단한 쪽지 같은 거 남겨줘도 좋을 것 같고, 스티커 재질이라 아무데나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리에도 붙여도 좋고 선물에 붙여줘도 좋고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일 케이크 두 장. 이거는 엄청 높은 케이크네요. 맛있겠다. 얘도 이렇게 딸기를 입에다 묻혔어요. 귀여운 케이크 두 장. 이거는 수플레 팬케이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단으로 높게 쌓여있고, 여기 이렇게 글씨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인이 있어서. 팬케이크 두 장. 마지막은 이거 체리에이드인가요? 체리 주스? 체리 주스 두 장이에요. 이거 이렇게 라인 오려서 붙여도 좋을 것 같고, 떡 메모지처럼 통으로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메모 스티커까지 엄청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실수도 다섯 장이나 들어있어요. 사이즈도 큰데 이렇게 모든 게 해서 만 원이면 여긴 진짜 가성비 최고인 것 같아요. 실수는 이렇게 다섯 장이고 한 개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스티커는 이 체리에이드 그림이 있는 스티커예요. 이렇게 케이크도 있어요. 달스테이션 작가님 캐릭터들은 이 동글동글한 눈, 코, 입이 너무 귀엽고 파스텔 컬러의 캐릭터들이라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쿠키 스티커예요. 메모지 스티커로 있던 이 쿠키 그림도 있고 큰 사이즈의 캐릭터 스티커도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다음은 아까 나왔던 팬케이크랑 케이크. 디저트 스티커들이 개인적으로 다 구했을 때 만족도가 높길래 디저트 팩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런 작은 데코 스티커들도 가득가득하게 들어있어서 다꾸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리얼 스티커예요. 이렇게 시리얼에 들어가 있는 애기도 있고 이렇게 먹고 있는 애기도 있네요.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마지막은 이런 조금 심플한 느낌의 스티커인데 이렇게 약간 네 가지의 구성처럼 애들이 앉아있어요. 무슨 소리지? 이렇게 인형들이 앉아있는 것 같은 컨셉이에요. 이것도 귀여워요. 이렇게 달스테이션 작가님 스티커들도 봤는데 여긴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드림팩도 살까 말까 하다 우선 이것만 구매했는데 안 산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만 원이라니 가성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팩도 구매를 해보고 싶어요. 다음은 러비아비 작가님의 만 원 랜덤 팩이에요. 여기 러비아비 작가님은 제가 이번에 월간 문구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여기는 처음 봤는데 왜 구매를 했냐면 만 원에 실스 7장, 꾸미기 실스 2장, 그리고 리무버블 1장, 그리고 덤 스티커 이렇게 들어있어서 원래 정가로는 2만 원 상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뜯자마자 조금 놀란 건 꾸미기 실스가 이렇게 작은지는 몰랐어요. 그래도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작가님의 명함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엄청 작은 사이즈의 덤 스티커예요. 덤 스티커도 사이즈가 엄청 작아요. 우와, 이렇게 작은 스티커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보관하면 잃어버릴 것 같아서 다 떼서 2형 지북에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구성에 써있던 리무버블 스티커. 이렇게 약간 플렉스하는 느낌의 스티커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실 스티커는 총 7장이 들어왔고 여기 러비아비 작가님은 배경지가 다 제거가 돼서 오네요. 이거는 유치원 컨셉의 귀여운 스티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옷 컬러도 알록달록해서 이거 한 장으로 다 구하면 되게 컬러감이 예쁠 것 같아요. 다음은 네이클로버 스티커. 저번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한 적 있는데 요즘 네이클로버 스티커에 빠졌는데
이런 초록 컬러감과 이런 네잎클로버가 귀여운 것 같아요. 다음은 이것도 제가 요즘 빠져있는 농장 컨셉의 스티커인데 피스가 되게 꽉 차있어서 이거 하나로 숙구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비오는 날 스티커. 비오는 날 스티커도 사실 여름에 너무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만족스럽고 여기 이렇게 우산도 있고 장화도 있고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딸기 컨셉의 스티커. 근데 캐릭터가 흰색이라서 흰색 속지에 붙이면 얘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컬러 속지에 붙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누가 봐도 여름 스티커이네요. 이렇게 바닷가, 튜브, 뭐 구명조끼 이런 여름, 여름휴가, 바닷가 이런 게 생각나는 귀여운 스티커예요. 갈매기도 있어요. 이거는 피크닉 같은 느낌의 스티커인데 이렇게 귀여운 애기 러비아비 캐릭터도 있고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디테일도 너무 귀엽고 이렇게 실 스티커 7장을 뜯어봤고 사실 만원 랜덤팩에 사이즈 이렇게 안 작은 실스 7개만 들어있어도 가성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작은 꾸미기 실스 2장도 들어있어요.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 스티커인데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느낌이 나는 미니 스티커예요. 이거는 제목 밑에 심심할 때 포인트로 깔아주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하트 가랜드. 이것도 심심한 부분에 맞는 컬러 찾아서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가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러비아비 작가님의 랜덤팩도 뜯어봤습니다. 다음은 젤리팩토리 랜덤팩을 뜯어볼 거예요. 꾸미기 실 여름 버전 2장이 포함이 된다고 도안이 공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꾸미기 실 여름 버전 2장과 이제 나머지는 랜덤으로 5장 해서 총 7장이 들어있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7장이 들어있었고 요거 두 개가 도안이 공개되어 있던 꾸미기 실 여름 버전 스티커예요. 그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요런 느낌으로 연출하기 좋은 여러 컬러가 들어있는 스티커예요. 이렇게 진짜 은은한 홀로그램 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미니 뽀짝인데 미니 뽀짝이부터 번개 모양, 뭐 이거 물방울 모양, 나뭇잎 모양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서 원할 때 딱 찾아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은은하게 홀로그램 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랜덤으로 들어온 건데 이거는 양말 스티커라고 해요. 이렇게 작고 알록달록한 양말 스티커들이 있고 이거는 음표 스티커인데 오로라 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진짜 화려한 오로라 펄. 이거는 하로롱 실 스티커 버전 2라고 적혀 있고 이것도 엄청 자잘한 홀로그램 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써보고 싶었던 스티커들 중 하나인데 별빛이 총총 실 스티커고 얘는 무광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과 패턴의 별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미니부터 중간 큰 사이즈까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작은 세상 실 스티커 바다 버전 1 빅홀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앞에 것들이랑 다르게 진짜 더 화려한 빅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산호초 바닷속 그런 느낌의 스티커라 여름에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젤리팩토리는 이런 데코 뽀짝이 스티커로 유명해서 한번 구매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랜덤팩에서 구매를 해봤고 데코용으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작가님의 명함과 요런 이런 식으로 생긴 라인 스티커가 들어왔어요. 마지막 랜덤팩은 바이미 작가님의 몽실 나비팩이에요. 요거 말고 다른 버전도 하나 있었는데 저는 나비 버전으로 선택을 했고요. 가격은 5,000원이었어요. 이렇게 비닐 한 장에 들어있고 여기는 도안 공개가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총 6가지 컬러의 나비와 구름으로 구성된 데코템이고요. 이렇게 6장에 5,000원이라 가성비가 좋아 보여서 구매를 했어요. 진짜 은은하게 펄이 들어있는 느낌이고 이건 연두 컬러, 핑크 컬러, 그레이 톤, 옐로우 컬러, 소라 컬러, 퍼플 컬러 이렇게 무난하게 데코로 쓰기 좋은 6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은 사이즈부터 조금 큰 사이즈까지 사이즈도 다양해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랜덤팩 8개를 다 뜯어봤고요. 월간 문구에는 정말 좋은 작가님들이 좋은 구성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항상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고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더라고요.
제발 다음 달에는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처음 구매해보는 작가님들 스티커는 랜덤팩으로 먼저 저렴하게 구매를 해보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분들도 사보고 싶은 작가님이 있다면 랜덤팩으로 먼저 구매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들면 작가님의 개인 통판에서 신상도 사게 될 거예요. 제 경험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행복한 스티커 쇼핑을 했고요. 당분간은 자제를 해야겠어요. 그래도 구성이 다 마음에 들어서 오늘 쇼핑도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오늘 하울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